미국 안팎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과 의회도 견제에 나섰지만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워싱턴과 뉴욕, LA, 미 동부에서 서부까지 주요 국제공항과 도심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분노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Always the power of the people is greater than the people in power. Yeah! 졸지에 입국 금지를 당해 공항에 발이 묶인 이들에 대해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랐고 의회는 행정명령을 뒤집는 입법까지 준비 중입니다. They're bad for our national security and they are against everything that is American.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을 태세입니다. 유럽의 테러를 예로 들며 왜 엄격한 국경 심사가 필요한지 역설했고 무슬림에 대한 입국 금지가 아닌데도 보도가 잘못됐다며 언론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In this country, from countries that have a recent history of training and exporting and harboring terrorists. 하지만 미국과 손잡고 IS 격퇴에 나선 중동 국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يعني هذا من بني حارس البيزي هواي بعد يعني ما يقدر يقدر يروح يشوفهم يتواصل وياهم بعد ما يقدر اكيد ما يقدر عليه 불량 국가로 지목된 7개 나라에선 미국인들의 입국을 막자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